지금부터 5월 2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베이비 떠나자 둘이서 전화기는 비행기 모드 너와 함께면 어디든 아마 그곳은 무인도 근교한 김에 세계 일주 자꾸만 서려진다면 Don't worry 네가 무서워 두려워 주저하는 거 다 make that go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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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만을 위한 수평선 위에 보물선 안녕하세요. 다들 평소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실까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느라 시간에 쫓겨 한동안 여행은 쳐다도 못 볼 학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떠나고 싶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자 다양한 세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각 나라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2부에서는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럼 떠나볼까요? 나라의 모든 것 Top back 85 That's the way we like to drive Doing donuts all the neighbors know us Yeah we outside Look alive The freaks of the city They come out at night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걸맞게 6월에서 8월에 가기 좋을 만한 나라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 공화국은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 섬에 위치한 공화국으로 북쪽과 남쪽에 모두 해협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로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해당하지만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는 훨씬 발달했으며 중국계 싱가포르인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기에 종종 중화권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제도적으로는 영미권에 속하고 문화적으로는 페라나칸에 속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싱가포르는 하천과 호수 등 자연 상태에 담수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인구 밀도가 워낙 높다 보니 강우량이 1년 내내 고른 열대우림 기후임에도 물기근 국가로 분류되어요.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물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적도에 근접한 최남단에 속하는 나라답게 덥고 습합니다. 아주 날씨가 후덥지근하여 그래서 싱가포르를 여행 오는 사람들에게는 가급적 티셔츠를 많이 챙겨 올 것을 권장해요. 가끔 비가 세차게 올 때 약간 서늘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습도가 높습니다. 지하철을 타다 보면 아무리 냉방이 잘 되어 있어도 땀 냄새를 지독하게 맡을 수 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가게나 학교에서 에어컨을 항상 틀어놓아 안에 오래 있으면 오히려 추울 정도예요. 한국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너지 사용을 대거 규제하지만 여기는 그런 거 없답니다. 문화적으로 싱가포르는 다소 경직된 정치체제, 낮은 언론 자유도, 엄벌주의적 범체계 및 심의 등의 이유로 싱가포르 교육의 문화산업은 상당히 적습입니다. 일단 도시국가라는 점과 중화권에 속하면서도 영화권의 영향을 깊게 받는 곳이라서 수입이 쉽다는 것으로 인해 자국 콘텐츠가 약한 것이죠. 싱가포르는 자국인이 콘텐츠를 거의 만들지는 않지만 대신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심의는 널널해서 외국산 콘텐츠를 활발하게 수입합니다. 미국 영화, 영국 영화,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호주 영화 등 영어권 국가 영어를 수입하여 영어를 제1언어로 쓰는 싱가포르인지라 자막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죠. 또한 싱가포르 역시 대만이나 홍콩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미식관광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요리와 인도 요리, 말레이 요리가 서로 만나는 점이 지대인데다가 영국 요리 등 양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낭만 가득한 여행지에 관한 소개도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음 노래 들으며 2부로 찾아뵐게요.
like that, like that. How you running right back? Now you're on the right track, Queen Ace. I be thinking way too much on you to let it go. You be running through my mind, I'ma let it show. Ain't nobody stepping up to me, it's seeing nothing when I calling. You be running out of hour, never fronting. Yeah, we zoning, but we starting on and on and on and on and to the top, baby boy, we be rolling. 'Cause all those girls know what you need. Baby, would you like that? Like that. Give some, would you give it right back? Yeah. Show you that I know where it's at. Baby, would you like that? Baby, would you like that? Say you want love, boy, I know what that means. Make it feel way better than in your dreams. If I show you that I know where it's at. Baby, would you like that? Baby, would you like that? In come close, baby, would you like that? Like if that. I give some, would you give it right back? Like if I show you that I know where it's at, baby, would you like that? Baby, would you like that? Saying you won't laugh, boy, you know what that means. Make you feel way better than in your dreams. If I show you that I know where it's at, baby, would you like that? Baby, would you like that? If I come close, baby, would you like that? If I give some, would you give it right back? If I show you that I know where it's at, baby, would you like that? Baby, would you like that? Baby, would you like that? Wake up in Vegas and I lose a couple grand. I take a couple shots, I'm feeling good again. I told my girl that I was going straight home. Yeah, right. I hope she doesn't see the photos on my phone. Alright, I done a couple things you'll never hear about. Like when I passed out inside an In-N-Out. I told my mama I was going straight home. 2부 여행의 모든 것. 그럼 이제 싱가포르의 추천 여행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도시국가답게 마리나 베이센즈 호텔인데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랍니다. 마리나 베이센즈 호텔은 57층에 위치한 레스토랑과 바, 인피니트 폴에서 싱가포르의 환상적인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기로도 유명합니다. 이미 너무나 유명한 마리나 베이센즈의 인피니트 폴은 투숙객만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리나 베이센즈가 아닌 다른 숙소에 투숙하는 분들을 위한 팁은 마리나 베이센즈의 전망대에 오르면 투숙 없이도 마리나 베이센즈의 야경을 즐길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는 싱가포르의 분위기를 가득 담은 포토스팟을 가지고 있는 머라이언 파크입니다. 상체는 육지동물인 사자, 하체는 바다동물인 물고기의 모습을 한 머라이언은 건너편의 마리나 베이센즈 호텔과 함께 싱가포르를 대표 랜드마크로 뽑힙니다. 머라이언과 마리아 베이센즈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며 싱가포르 여행 인증샷을 끝납니다. 다음으로는 차이나타운입니다. 싱가포르까지 가서 웬 차이나타운이냐 싶겠지만 싱가포르 차이나타운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대형 불교 사원부터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스트리트,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마사지 숍이 있어 싱가포르 2세 코스로도 추천합니다. 특히 싱가포르 차이나타운 스트리트 마켓에서는 싱가포르 여행 기념품을 싸게 살 수 있어 기념품 쇼핑 스팟으로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맛집을 소개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송파 바쿠테 11류입니다. 싱가포르의 보양식 바쿠테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돼지 갈비뼈를 후추와 마늘과 함께 삶은 요리로 우리나라의 갈비탕과 비슷해 한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쫄깃한 폭립과 연하고 부드러운 프라임으로 부위가 나뉘며 기호에 따라 주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카야 토스트의 원조,
야쿤카야 토스트 파입니다. 1944년 중국계 이민자 로이 아곤이 만든 카야 토스트 전문점입니다. 싱가포르 시내 곳곳에 지점이 있고 아시아 10개국에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본점은 50년 전 창업 초기의 모습을 유지해 방문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싱가포르식 캡치를 곁들이면 금상첨화랍니다. 아. Wake up in Vegas and I lose a couple grand. I take a couple shots, I'm feeling good again. I told my girl that I was going straight home, yeah right. I hope she doesn't see the photos on my phone. Alright, I've done a couple things you'll never hear about. Like when I passed out, inside and in and out. I told my mama I was going straight home. I got arrested climbing telephone poles. Alright. 오늘은 싱가포르에 대해서 소개해보았는데요. 여행 욕구를 잠재워드린다고 했는데 더 촉진시키진 않았나 싶네요.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고 마지막 곡으로 추의 고백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둘이서 전화기는 비행기 모드 너와 함께면 어디든 right.
아마 그곳은 무인도. Come on my girl. 자꾸 망설여진다면 Don't worry. 네가 무서워 두려워. 지금까지 등교한 김의 세계일주의 진행의 김채원, 기술의 김동아, 제작의 한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내 옆에 있다면 거기가 보물섬. 회색 빌딩 감옥 안에서 널 구해줄게. 파란 하늘 모래 위에서 그냥 쉬어가면. Golden.